비비안 마이아는 1926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으며 친구도 없었죠. 그녀는 평생을 보모 일을 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병적인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포즈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의 평범한 일상을 찍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답고 절묘한 비범한 순간을 포착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진은 평범하게 비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평범한 보모이면서 비범한 사진작가였듯이 말입니다.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의 세이, 여러분들도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비범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